마인크래프트에서 기본은 나무입니다. 근데 왜 나무가, 아, 저기 있다. 잠깐만요. 여기 건너가야 돼. 여기 왜 이렇게 무섭지? 맵이? 갑자기 그거 하는 것 같다. 서브노티카. 어, 맞아. 그리고 제 캐릭터가 그때 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나름 무릎이 터진, 아, 터진 게 아니라 무릎이 뜯어진 청바지입니다. 아이고. 모르겠어요. 무슨 쉐이더인지는 받은 지가 꽤 돼가지고. 맞아요, 찌청. 뭔가 나무를 조금 캐고 땅을 일단 들어가야 되나? 뭔가 여기 이상한데? 제가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긴 거죠? 왜 이렇게 잘안 보이지? 이거는 상관없나? 평화로움, 쉬움. 쉬움으로 일단 해볼까? 너무 멀리가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가? 배를 타고 나가볼까요? 해서 제작대. 배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오픈북.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지금 막 시작했고, 여기서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뭐지? 자동인가? 나, 손은 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걸까? 저는 좀 넓은 초원, 동물이 많은 곳에 가고 싶거든요. 어? 돌고래다. 근데 지금 제가 돌고래한테 줄그 물고기가 없습니다. 돌고래 되게 귀여운데. 어, 여기 있다. 여러분, 상어가 아니에요. 돌고래입니다. 안 올라오나? 여기 연어도 있는데? 여기 있다.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어떻게 내리는 거지? 이거예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어! 어, 깜짝아. 오류 생겼어. 뭐 보이죠? 이거 맵이 뭔가 이상한데? 왜 아무것도 없지? 여기 왜 이렇게 뽀글뽀글하지? 마크가 내가 안한 사이에 공포게임이 됐나? 여기 왜 이렇게 뽀글뽀글해? 궁금하게. 뭐지? 여기 왜 미역이? 어? 어? 뭐 무서운 거 있는 거? 뭐 무서운 거 있는 거 같아? 어? 어? 뭐 빨갛다. 그러게요. 그 게임 생각나는데요? 서브노티카? 뭐지?
이게 뭐야? 용암인가? 도망가자. 지금 나 너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좀 빨간 게 보여요. 안녕하세요. 빨간 게막 보인다. 여기 내리자. 어떡하지, 근데? 여기도 이게 다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묵겠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 서브노티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 내가 나무가 너무 없네? 나무를 좀 키울걸. 지금 이걸로, 아, 여기 안 되겠는데? 곡괭이도 못 만들고? 이거, 그 뭐지? 쉐이더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좀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래 마크가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헉! 좀비 같은 것도 있어. 너 힐링하려고 왔는데? 이상하다. 약간 사람 같은 애들이 보이는데? 뭔가를 좀더 낮춰야 될것 같은데, 뭘이 낮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빠르게로 바꿨고, 품질? 이런 거를. 잔디 개선. 아, 화려하게. 어이구. 안 돼. 아, 된 건가? 좀 가벼워졌니? 비슷한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원래 쉐이더만 받아도 훨씬 예쁘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려하게. 근데 여러분, 보통 마크를 시작하면은, 그렇지. 이런데, 이런데서 시작하는 거 맞지 싶은데. 아싸. 오! 집이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 2년 만에 돌아온, 해바라기다. 내 고향. 여러분, 제 고향을 소개합니다. 여기야, 여기. 음악. 이 꺼놨구나. 어쩐지.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예요. 우와. 예쁘다. 오. 이거 뭐지? 양조기? 오. 여기서 감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 아이고. 예쁜데? 어, 골렘이다. 주민들이. 왜 약간 무섭지? 안녕하세요.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지? 안녕. 고양이 같은데? 왜 도망가지? 까만 고양이? 나옹아. 다음에 생선을 가져다 줘보자. 안녕하세요. 농작물 훔칩시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라고. 되게 신기한 게 많다. 이런 게다 뭐야? 훈연기는 뭐지? 아이고. 누구셔?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복장이 다른데요? 우와! 도살업자? 아, 이걸 주면은, 닭고기를 주면 에메랄드를 주는 거야? 에메랄드로 토끼 스튜를 주는 거고? 안녕하세요. 트하, 아이고, 못 나가네. 이거 근데 밤 되면 이 사람들 그거 좀비 되는 거 아니야? 문단속 잘하세요, 선생님들. 와, 여기 침대 있다. 대박. 자야겠다.
현행범이라니요. 오. 빨리 자면 괜찮을 겁니다. 빨리 자자. 됐다. 달콤한 꿈. 오, 좋은데? 저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될것 같아요. 와, 마크 오늘 끝났다. 짜잔, 제 집이에요. 마린님 안녕하세요.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집이 있지 뭐예요?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오, 이렇게 침대도 많고 종도 있다, 종. 원래 이런 게 있었나요? 우와. 모이나? 대꾸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와, 말이다. 아, 당나귀인가? 당나귀 같다, 당나귀. 여기 너무 좋다. 뭐 하시는 거죠? 여기 근처에다가 제 집을 지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좋았어. 그렇다면은 일단은 나무를 키우자. 여기 근데 나무는 좀 없어 보이는데? 나무가 부족하네. 아니다. 저쪽에 많이 보인다. 되게 멋진 말들도 많고, 동물도 되게 많아. 이 마을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맞겠지? 나는, 어떡해. 낚시부터 해야겠어. 진짜 고양이잖아. 언제 고양이까지 생겼지? 원래 있었나? 빨리 낚시부터 해야 돼. 좋아 보이는 집에 침대 설치. 맞아요. 마크 되게 재밌습니다. 하지만 밤에 빨리 주무셔야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좀비 같은 애들, 몬스터가 싫으면, 이거 근데 여기서 평화로움 해도 안 나오는 거 맞나? 약간 좀 초반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의 영순이, 나의 마크의 목표가 바뀌었어. 일단은, 이거를 깔끔하게 캐고. 아, 그래요? 오류? 여기다가 해서. 이걸로 다 바꿉니다. 그러고, 막대기를 만들고. 곡괭이를 먼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일단 돌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 닭도 있는데. 돌은 대충 땅을 파다 보면은 나올 겁니다. 이건가? 아니, 석기 시대 좋았어. 그러고 뭐 광물 같은 거 필요하면은 여기서 가면 되겠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맞아, 여러분들 소리 적당한가요? 이거를 좀더 가까이에 놓고. 이거랑. 여러분들.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약간 진짜 잠이 올 것만 같은 그런
그런 부금인데 이거를 아주 조금만 낮춰야겠다. 오늘은 일찍 자겠어요. 해서 돌도끼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훨씬 빨라요. 나무를 캘때 끝까지 캐줘야 얘네가 사라지거든요. 이 풀이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아마 안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깔끔하게 다 캐주고. 고양이, 널 갖고 말겠어. 조금만 기다려라. 아, 몬스터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나온다. 그 뭐죠? 그 거미가 나와야 낚싯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겁나. 우리 마을 주민들이 다 감염 당하면 어떡하지? 좀비한테? 이제 땅에 들어가 볼까? 아니, 아니야. 일단은 우리 집 터를 정하자. 근데 여기 있는 곳에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한데, 어디다가 하지? 집 되게 예쁘다. 나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가? 왜요? 무슨 일이시죠? 선물 같은 거 주는 기능은 없나? 뭐 자꾸 뭔가 탐탁치 않아 해. 이러면서. 뭐야. 다 때려잡아. 이거 해바라기 되게 뒤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아, 나 어디 자리 잡지? 약간 높아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완전 높이 지을까? 여기다가. 해서 뭔가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촌장 스타일의 집으로. 요렇게. 누구세요? 아유, 깜짝아. 나오세요. 여기 이제 제 땅입니다. 나와주시죠. 예쁘죠? 여기 조금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돼지 엉덩이가 튀어나왔어. 맞아. 역시 그래서 약간 높은 곳이 좋지 않을까? 여기를 이 자연을 제가 조금만 해치겠습니다. 요 정도만 여기만 조금 밀면 될것 같은데. 뭐지? 켈프. 아, 이게 미역국 끓여 먹을 수 있나? 그 스타듀에서 해조류로 미역국 끓여 먹는 것처럼. 이게 나뭇가지도 그냥 떨어지는구나. 나무 막대라고 해야 되나? 맞아. 마크는 힐링 게임이다. 밤이 돼도 마을 주민들 다 괜찮겠지? 도망가지 마세요. 알짱거리지 않을게요. 일단 오늘은 좀
다른 데서 자야겠다. 아직 제 집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자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석재 절단기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주민들 좀 위험해 보인다. 아무래도 제가 제때제때 잠을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어디서 왔지? 어디였지? 빨리 자야 되는데. 여기였나? 아, 여긴가? 무서워. 그리고 좀더 낮추고 싶은데. 아니, 물도 낮춰야 되는 거지. 이런 거 끄면 되는 건가? 잔디 개선은 꺾고, 하늘. 하늘을 좀 끌까? 하늘을 끄자. 하늘을 끄고. 무작위, 뭐. 안티 이것도 꺼지고, 가장 가까운? 된 건가? 나 잘래. 무서워. 괜찮으시죠? 어? 깜짝아. 어떡해. 자리 뺏겼어. 어떡해. 아, 여기 없었는데. 여러분, 제 침대를 뺏겼어요. 어떡해. 어떡하지? 아, 여기 있다. 아, 빈자리 있다. 휴. 다행이야. 이제 침대를 오늘 제가 만들게요. 이건 뭐 하시는 분이지? 농부. 귀엽다. 농부래, 농부실에. 잠깐만. 양을 좀 잡고 가야겠는데요? 제가 양털이 필요합니다. 가위라는 게 있으면은 양을 죽이지 않고 털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없는 관계로 미안하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침대가 양털 3개면 되겠지? 3개면 되고, 여기는 뭐지? 그냥 있는 건가?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 슬슬 배도 고프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에메랄드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이게 화폐인가? 이게 돈인가? 양 너무 불쌍해. 멀리 가지 마, 얘들아. 이거만 먹을게. 그리고 제가 돌을 아까 두 개? 돌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돌을 좀 캐서 음식을 구워 먹을게요. 양고기. 오늘 아침은 양고기다. 돌이 좀 많이 필요할 듯. 석탄도 있으면 좋긴 한데. 이래서 처음에는 집을 짓는 것보다도 아이템을 좀 모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천천히 하지 뭐. 여기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화로에다가 이거 안쓸 곡괭이 나무 같은 거 넣으면 돼요. 그러고 고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넣을까? 좀 오래 타나? 나무 아까운데? 나집 지을 때 써야 되는데. 하고, 저거는 무슨 재료지? 안녕하세요, 귀농왕님. 마크, 오랜만에 해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해봤었는데, 저, 실례합니다. 이 자재가 좀 궁금해서요.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네, 아니 뭐, 집을 부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죠, 그래서? 하얀색 테라코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얀색 테라코타가 뭐야? 벽두둑이래. 아닙니다. 다시 돌려놨어요. 그저 궁금했을 뿐. 뭐지, 저게? 나는 못 만들겠다, 저거는. 일단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나무로만 집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풀은 어떻게 내가 네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맞아. 그 말도 맞는 게 제가 집을 지으면은 되게 이상할 거거든요? 네? 아이님, 집을 지으신다면서요? 아이님, 집을 지으신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자는 뭐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지어나 봅시다. 한번 도전. 저도 한때 마크를 좀 많이 봤는데, 일단은 음식도 먹고. 맞아요. 흙이랑 돌이 제일 기본이긴 하지만, 소박한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이걸로 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좀 볼만한 집으로 하겠습니다. 뭘 봐? 보세요. 돼지도 벌써부터 흥미를 가지는 그런 집. 좀 비좁을 것 같긴 한데. 2층으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됐다. 아담해. 좋아, 좋아. 해서, 하나, 둘, 셋. 이 나무가 되게 많이 필요할 거. 이거 모양 왜 이래? 안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아기 돼지. 나무 되게 금방 떨어진다. 내가 이 나무가 필요하니까. 이거 괜찮아요. 많이 캐고 또 많이 심으면 되거든요. 묘목이라는 게 떨어져가지고 도로 심으면은 다시 또 자랍니다. 어디 있더라? 맞아요. 창문 꼭 해야죠. 창을 되게 크게 하고 싶어요. 크게. 한 정말 이만하게 해야겠다. 통창으로 시원하게 해야겠어. 어떡하지? 이거를 캘까? 시원한 뷰. 2층 집으로 해야겠다.
32개. 이 정도면 됐나? 아이고. 도끼가 부서졌네. 일단은 침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무판자에다가 양털. 이거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헉, 안 나와요? 아니, 세상에. 아니, 아예 안 나와? 아예 같은 색깔로 해야 된다니. 다급하게 양털 하나만, 양 하나 죽이러 가겠습니다. 섞어서 안 되는구나. 그거는 몰랐네. 안녕하세요. 됐다. 오늘도 나 여기서 자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빨리 만들면 되겠다. 자작나무. 이러면 진짜 근데 침대가 이 자작나무 색깔이 나오는 걸까? 아닌가? 똑같나? 이렇게 해보자. 근데 하얀 침대 좀 괜찮나요? 일단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놓고 빨리 자야지. 해서 벽을 얼마나 높이는 게 맞을까? 만약에 여기서 마감을 하면은 이 정도거든요. 높이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빨리 자고 싶어. 무서워. 창 여기다 꼭 통창 해야겠다. 노을, 지는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고양이 소리까지 들리고, 여기가, 이곳이 천국인가?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유토피아. 좋았어. 아니야, 하나 더 높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하나도 높은 게 이건가? 아,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여기 맞춰야겠다.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올라가야겠다. 불편해. 나무의 위치가 아주 불편하군요. 일단은 흙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안녕하세요. 지금 막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손님, 나가세요. 여기 저희 집입니다. 후회하실 텐데. 좋은 말로 할 때, 네, 가세요. 자꾸 오시네. 자꾸 들락날락. 아이고야. 들락날락 하시네. 이렇게 막으면은 그렇게 뭐 답답하진 않겠죠? 아이, 무섭다니요. 아무 뜻 없습니다. 제가 뭐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요? 설마? 에이, 설마.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집이 너무 큰데, 근데? 셋, 넷. 둘, 셋, 넷. 되게 애용애용 거리네,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자란다. 고양아, 실례할게. 그냥 그거 만들게요. 깜짝아. 너무 귀여워. 고양이도 우리 집에 들어왔어. 빨리 닫을까요? 문을 잠글까? 안 들어왔나? 안 보이는군. 아깝다. 뭔가 예전에도 이렇게 지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온도차는 있지만 둘다 돼지한테도 고양이한테도 조금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도망가려고 해. 안녕하세요. 고양이, 우리 집 고양이로 만들 수 있겠죠? 물고기를 주면은 되지 않을까? 여기서 계속 쟤네가 서성거린다. 여기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오랜만이에요. 근데 고양이 원래 고기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닭고기 이런 거? 됐다. 해서 뚜껑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쟤네들처럼 저게 계단 모양인가? 뭐 그걸로 이렇게 모양을 내도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그냥 막아 놓을게요. 그냥 네모 집도 괜찮을 것 같아. 내려오면서 했어야 됐는데. 이게 깔끔하게 치워야 돼요. 되게 높네. 돼지가 궁금한 게 많은가 봐. 자꾸 쳐다봐. 됐다. 좋습니다. 오. 좋아, 좋아. 하지만 나무가 더 필요해. 계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단이 필요하니까. 이거 뭐지? 다른 색깔인가? 이거 하얀색이구나. 돼지야. 돼지야, 도망쳐.
이제 좀 배가 고파오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뭐 먹을까? 이게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가? 아니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런가? 별로 배를 안 고파하긴 하네요. 됐다. 이것만 다 캐면 깜짝아. 아니, 저기야. 제가 왜 여기 있지? 보셨어요? 까만해? 제가 알기로 저 친구랑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벽 보고 벌 서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아. 나무의 정령이야, 뭐야?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캤나? 가셨나? 이상하다. 나무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지. 나무를 많이 캔 죄? 이것도 죄라면은 죄일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걸? 잘못했습니다. 다시 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해. 도망가지 마. 무서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문을 만듭시다. 이렇게인가요? 참나무 문. 짠. 좋아요. 문을 했고 이제 좀 뭔가 좀 디자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땅속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유리를 만들려면은 그 모래를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석탄이 없어가지고 왠지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 듯? 무서워, 무서워. 걔는 왜 나오는 거지, 진짜? 그냥 한 번씩 심심하면 나오는 건가? 해서 이거를 먹고 상자를 하나 만들게요. 나무는 많으니까 해서 너무 귀엽다. 일단은 다 넣어놔. 그 다음에 곡괭이랑 돌이랑 곡괭이 두 개, 고기를 익히고, 맞아요. 나무 넣어도 타는데 왠지 나무가 조금 아까워서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맞다. 어차피 나잘안 보이는구나. 어떡하지? 촛불. 촛불을 그 목탄을 만들어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목탄인가?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구만. 된다. 숯. 해서, 이렇게 하면은 횃불이 됩니다. 숯. 횃불을 조금만 만들고, 됐다. 맞아. 야. 봐준다. 이게 이렇게 쳐다보도록 되어 있는 건가? 좀 신기하네. 깜짝아. 가자. 아야. 횃불을
그래서 들어갑니다. 10.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커?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잠깐만요. Y가 여기가 50이나 되네. 한참 내려가야 되네. 그거는 알았으니까 됐고. 저는 지금 다이아가 목표가 아니라, 맞아요. 돌고래 있었어요. 석탄이 목표라서 저거 안 보고 가도 될 듯. 돌고래 있습니다. 철이다. 돌고래도 아무랑 그 친구를 안 해주더라고요. 물고기를 던져줘야 그제서야 뭐 끼익 하면서 조금 이제 아는 척 하는 정도? 물고기를 들여야 돼. 맞아. 낚시가 아니더라도 맞아. 물고기 잡을 수 있구나. 그 칼로 잡을 수 있다. 맞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줘볼까요? 씁쓸하다. 자본주의 친구. 이거 양손을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네. 이렇게 파면 좋은 점이 그 몬스터한테 공격을 안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그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석탄 같은 거는 그냥 오히려 자연 동굴 이런 데서 더잘킬 수가 있거든요. 진짜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내려온 거지? 26. 나왔다. 나왔다. 이게 석탄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촛불도 만들고, 유리도 만들고, 다할수 있어요. 어디였지? 지금 몇 시가 된 거지? 알 수가 없네. 이거 욕심 부리지 않고 올라가자. 여기가 20, 20. 아직 밝은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같은 석탄을 발견한다. 이게 맞아요.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인간인가 봐. 갖고 싶어. 한번 내려왔을 때 크게 챙겨서 올라가고 싶은 그런 광부의 마음. 안 돼, 맞아. 우리 마을 사람들. 내가 지켜야 돼. 제가 이 마을에 온지 이제 겨우 3일이지만, 이 마을의 이장입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이장이야.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들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빨리빨리 자야 돼. 근데 그런 컨셉 되게 좀 괜찮긴 하네요, 근데. 그 마을 이장님이 빨리 안 주무시면은 그 마을에 뭔가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장님은 밤늦게까지 놀고 싶지만, 안 돼.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면서 일찍 자러 가는. 재밌는데?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12시 전에 잠들어야 돼. 근데 12시도 아니고 거의 이 정도면은 한밤 8시? 8시에는 자야 될것 같은데? 어우, 어지러워. 아유.
아직 밝지만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칼도 만들고, 아까 그 돌고래가 없어졌네? 고양이님, 저 지나갑니다. 어우, 전못 봤어요. 멀리 멀리 갈게요. 돌아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유리가? 유리도 많이 필요하겠지? 모래가 13개. 그거를 넣어놓고, 삽을 하나 만들자. 이제는, 삽이랑 칼이랑 곡괭이 여기 되게 터가 좋네요. 뭐 웬만한 거다 근처에 있어. 어떻게 파야 좀 깔끔할까? 여기 팔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게요. 원래 마크 이거 기본 음악이 다 이상한 편인데, 오늘따라 좀 괜찮은 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파도 이상하긴 하겠다. 안녕하세요. 힐링 마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 몇 개지? 60개? 60개면 된거 같은데? 됐다. 짜잔, 제 집입니다. 아직 짓는 중인데요. 그냥 네모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일찍 잠드는 촌장님의 모습, 우리 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완전 한눈은 아닌데, 그좀 들어와. 아이고야, 모르고 땅을 파버렸어. 저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복구하죠? 아예 팠다가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건가? 아니야, 이거 근데 풀이 좋긴 한데. 됐나? 여기서 화로를 하나, 둘, 두 개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석탄을 나눠 놓고. 뭐지? 배고픈 건가? 왜 자꾸 애용애용 거려? 애용애용. 귀엽군. 그새 메꿔졌다. 해서 창을, 1층에는 일단 여기 이렇게. 진짜 많이 쓰이네. 여러분, 유리판으로 할걸 그랬나? 이게 그냥 네모 유리가 있고 유리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만드는 거더라? 이렇게인가? 유리판. 여기 됐다.
아, 이거 다 깨야 되는데, 근데? 어, 아, 똑같네. 여러분, 뭘로 할까요? 두꺼운 거, 얇은 거. 얇은 거? 이제 와장창 깨지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유리판 굿. 여러분 다들 유리판을 좋아하시는군. 오, 좋아. 근데 저게 원래 되게 깔끔하게 되지 않았나? 중간에 저렇게 중간중간 계속 네모네모 되네. 아.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여기는 그냥 아래라서 이렇게 누르면 되고, 여기가 조금. 됐다. 오, 오. 하고, 이제 계단이 필요하거든요. 계단에 나무를 항상 아이템을 그냥 대충 집어넣은 다음에 올라오기. 계단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걸 잘 모르겠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여기는 나무로 메꾸죠? 그냥? 나무가 모자랄 것 같은데? 나무는 왜 이렇게 맨날 맨날 모자라는 거야? 어, 다행히 안 모자랐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 닿는 부분 이렇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하나만 더 하면은 짠 올라오는 거 됐죠? 그러고 여기는 애매한데 이거 풀풀 네모 풀그 블럭은 내가 못하나? 그런 거는 없나? 아, 사다리요? 사다리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올라갈 때 쓸게요. 이쪽으로 올라갈 때. 오, 여기도 유리로 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다 유리. 오! 유리가 많이 필요하겠는데. 다 유리로 하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하지만 여기는 이걸로 할까? 아니면 뭔가 모양을 낼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울타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상한가? 제 심즈, 아, 심즈래. 마크 건축은 별로 안 해봐가지고, 나무. 마크 건축은 또 마크. 어유, 어디 갔어? 마크 아이템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집좀 괜찮은 것 같아.
울타리가 이렇게 생겼나? 참나무 울타리. 울타리로 한번 디자인을 해봅시다. 어때요?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모자라네? 나 약간 죄수 같나? 밥좀 주셔. 배가 고프어. 나 혼자 뭐 유배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 갇혀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일단은 막자. 왜냐면은 2층이 진짜 그 뷰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유리로 다 하는 거야. 요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이두 쪽은 안 하고 좀 어렵네. 좋아. 이게 모자라진 않겠죠? 아, 여기 하나 더 있었네. 안 모자라겠다. 안녕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오. 어떻게 할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 한칸 유리? 아니면은, 이게 좀 애매한데? 6칸 유리.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나 자야 된다. 안 돼. 이장님은 저주에 걸렸습니다. 빨리 자지 않으면은, 마을 주민들이 좀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다들 괜찮으시죠? 좋아요. 컨셉에 충실. 아, 해는 여기로 뜨는구나. 아. 여기다가 창을 또 해야 되나? 아, 어떡하지? 중간 창? 맨 위에만 창? 위 창? 어떤 나무요? 이 나무? 아니면 요거? 키큰 나무? 저주를 물고 왔대. 저주를 물고 온 외지인. 여기가 지금 여기 두 칸이고 한 칸인데 조금 올라가기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겠지? 좋아. 이렇게 올라와서
침대를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 여기다가 할까? 여기 전체를 다 방으로 써야 되나? 딱 올라와서 이렇게 누울까? 이렇게? 아, 이렇게 누울까? 이렇게? 일몰을 보면서 이렇게? 매우 신중한 모습. 너무 좁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를 앞으로 밀까? 계단을. 한 칸씩 밀어보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울타리밖에 없겠죠? 놓을 만한 게? 너무 갑갑해 보여. 여기 아닌가 보다. 아, 이거 애매하네. 위치는 여기가 딱 좋은데. 아니면은 머리 위에다가 뭘 하나 장식을 하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뭔가, 화분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제작 가능한 아이템. 화분이 점토가 있어야 됐었나? 뭔가 장식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어이어이. 하나만 하자. 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방에 두 개만.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이게 애매하긴 하네. 아, 맞아. 이러고 내가 안 덮었지. 어쩐지 바뀐 게 없더라. 맞아. 넓어져야 되는데, 맞아. 어쩐지. 침대를 여기다가 붙이고, 아, 됐다. 됐다. 아, 어쩐지. 그쵸. 이거 괜찮죠. 이거는 잔기로 놔두고. 나쁘지 않아. 괜찮아. 여기도, 2층이 진짜 예쁘네. 하나, 둘, 셋. 여기다가 뭐 놓고, 여기다가도 약간 작은 카페 같은 느낌으로. 너무 많이 차지 않아? 전혀 작지가 않은데? 잠깐만요. 이게 소파입니다. 소파예요. 네. 마크하고 있습니다. 좀 진한색 나무를 구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소파라고 우기기. 진한 나무가 여기는 없나?
나무 염색 이런, 아 미안해. 이런 건 못하죠? 완전 진한 나무는 없는 듯? 그러면 그냥 좀 밝은 나무 이거 쓰면 되겠다. 진한 색이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 그 물고기가 없나? 원래 막 보이는데, 그냥 물고기가. 그러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 상자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내가 너무 안 살펴본 것 같아. 이게 있었고. 근데 상자 훔치면 애들이 싫어하나? 예전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훔쳤던 것 같은데. 아이고. 와, 밀 자랐다. 아주 귀여운 화분이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이, 고맙소. 뭐, 이 마을은 뭐, 아무것도 없나 봐. 어, 진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긴 하네. 오, 우와, 이거 뭐야?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우리 마을에 도서관도 있다. 오, 잘 지었다. 아,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는구나. 오. 맞아요. 도서관 같아요. 좋은데? 좋지만, 뭐, 훔칠 건 없구만. 자, 또, 더 둘러볼까나?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촌장을, 놔두고 말이야. 응? 뭐야? 나 왕따인가? 왜 이렇게 얘네가 갑자기 어수선해지지? 이거 치니까? 책장 하나? 아, 갖고 올 걸. 맞아, 맞아. 별거 없네. 어떻게 상자가 없을 수가 있지? 너무해. 야, 야, 쟤또 왔다. 갑자기, 외부인이 말이야. 이장 행세하는 애 왔다. 야, 가자, 가자. 이장 행세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하지만, 이거를 하나 가져왔지. 짠. 아, 소파를 여기다가 붙일까? 아니야, 여기다 붙여야 돼. 오. 안녕히 주무세요. 아직인가? 됐다. 맞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으흠. 좋아, 오늘은 가구를 조금 들여놓고요. 가구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긴 하지만, 계단이랑, 이건가? 이렇게인가? 이건 뭐지? 다락문. 아. 해서 이 문을. 너무 큰데? 괜찮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 귀엽죠? 이거 중간에 기둥 둘수 있나? 안될것 같긴 한데. 내가 앉으려면 근데 한 칸을 더 빼야 될것 같긴 하다. 어차피 앉을 수는 없긴 하지만. 근데 그 모양은 좀 붙은 게 예쁘긴 하다. 그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약간 앉는 느낌을 낼 수는 있다. 아닌가? 똑같은가? 너무 멀어 보이긴 하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이렇게 앉을까요? 약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긴 한데, 모양은 이게 예쁘네. 모양은 이게 괜찮네. 뭔가 좀 진짜 같아 보인다. 가운데다가, 이걸 떼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저게 반블럭이 아니라서 안될것 같기도 하고. 되네? 우와, 된다. 관상용.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여기 다리가 안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느낌만 내자고. 됐다. 저게 진짜 앉으려면 한 칸을 빼야 되는데, 빼니까 또뺀 대로 이상하네. 자, 그러면은 이거 왜안 되지? 됐다. 두 개. 아까워. 잠깐만요. 아이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침실에 차 마시는 공간이고. 맞아. 접어주면 되는구나. 좋아요. 여기다가 상자를 그냥 놓을까? 제가 집을 나름 빨리 잘 지었다. 이거랑 이거를 다 부수고. 여기에 제작대 다 넣고요. 이거 해바라기로 바꿀 수 있나? 잠깐만요.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근데 왜 위에 그 머리 부분만 똑 떼서 온 거지?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어디지? 어디죠? 원룸인가? 아쉽다. 해바라기 맞죠? 궁금했는데. 이렇게 해도 열리네? 일단 이렇게 하자. 해서 철광석, 돌, 모래, 장비. 장비. 이거 자동 정리 기능, 없으니까 어쩔 수 없구만. 제가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리? 유리랑 풀. 풀 종류.
내가 만든 거. 나무류. 양털. 양털 좀 애매한데? 대충 이렇게 하면 되나? 먹을 거? 먹을 건 여기다? 아니야,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가 돌. 철광석. 모래. 도구. 됐다. 낚싯대를 만들고 싶은데, 낚싯대 그게 정확하게 뭐지? 막대기랑 거미줄이 필요하거든요? 삽도 하나 챙기고, 검을 맨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면 되나? 나가. 나가.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쇼. 그래. 쟤처럼 나가라고. 일로 와봐. 얘네 뭐야? 그래. 나와. 내 집을 구경하나 봐. 집들이 오셨나 봐요. 빈손이세요? 빈손으로 오셨나? 거위 게임. 아이고, 깜짝아. 닭장이 돼버렸어. 안 돼. 이거, 초를 좀 많이 만들어 갈게요. 아, 맞다. 저것도 때워야 된다. 횃불. 저는 뭔가 횃불 많은 거를 좋아해가지고. 아. 빈손으로 오시면은, 후회하실 텐데, 아주 큰일이 날 수도 있으실 텐데. 뻔뻔하네. 그래도 얘네가 여기다가 뭐, 똥을 싸고 그러진 않으니까. 자, 생각을 해보자. 뭘 하면 좋을까? 거미가 왜안 나오지? 보통이면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나? 어려움이 돼야 되나? 거미가 필요한데. 이보게 닭선생. 좋은 말로 할때 떠나시게나. 눈으로 물고기가 보이면은 그냥 잡으면 되긴 하는데. 보인다. 보인다. 진짜야. 근데 이거 잡기 힘들겠죠? 낚시하는 게 훨씬 편한데. 뭐야, 한 대야? 대박. 오늘은 해녀가 되어서 한번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 아, 깜짝아. 이게 뭐야. 크게 혼났다. 돌고래. 저거 좀비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해가 지고 있어. 아니, 이거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아, 이장 같은 거 되는 게 아니었어. 정말 피곤하잖아.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그러게요. 근데 좀비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뭔가
훨씬 세 보이지? 뭐야, 너 아직 안 나갔어? 잠깐만, 이제 배가 좀 고픈데? 어쩔 수 없다. 오늘 아침은 닭고기로 먹어야겠어. 미안하다. 정말 깔끔하게 끝났군. 안녕하세요. 자, 다음. 좀 허기지구나. 왠지 고양이한테 그 고기를 여러 개 줘야 될것 같은데. 적어도 한 세네 개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말고기는 안 나오죠? 말은? 얘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마을의 또 다른 수호신 굴렘입니다. 쟤는 몹처럼 생겼지만 우리 팀이에요. 우리 편. 귀속 저주? 나 진짜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에메랄드 같은 거 모아볼까? 근데 아니야.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하고 점토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아, 저기요. 간단하게 하고 끝낼 예정이었는데 또 막상 하니까 재밌네요. 이게 다 자란 건가? 자랐다. 밀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씨앗은 다시 또 심어주고. 와, 당근! 오! 이거 덜 자란 건가? 덜 자란 건가, 이거? 이것도 덜 자란 거예요? 왜 그래요? 와, 대박. 얘네 일하네? 때리시는 거 아니죠? 와, 얘네 일한다, 진짜로. 오. 왜 그래요? 억울해요? 열심히 농사했는데 가져가니까 억울하십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여기 아까 뭐 들어간 거 같은데? 내가 여기다 넣은 거 같아. 이거 무슨 상자인가? 상자? 당근, 아니, 감자 다 자랐다. 이 사람들 일할 줄 모르네. 이건 덜 자란 건가? 지송. 캐볼까요? 뭔가 큰일이 나진 않겠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 뭔가 이게 모아지는 거 같기도 하고. 볼까요? 여기는 약간 색깔이 이상해. 기분 탓인가? 감자를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게 뭐지? 왜요? 주식이에요, 저? 저 열심히 일했어요. 여기서 일하면 주는 거 아니야, 돈을? 이렇게 일하면 나돈 주는 거 아닐까, 혹시? 자, 제가 대신, 자, 이렇게 모아드립니다잉. 뭔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돈 내놔. 뭐지? 얘뭐한거 같은데? 뭐지? 궁금해 죽겠네. 얘 잠깐만 실례합니다. 퇴비통이네. 아, 여기다 괜히 다 뿌렸네, 내 당근. 아, 괜히 막 집어넣었네. 아, 내 당근은 아니었지? 뼈가루다. 몬스터가 아예 안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오긴 하나 봐요. 거미가 있어야 되는데? 배고파. 퇴비통이었다. 점토 10개에 에메랄드 1개요? 저거 한번 해볼까? 나 이제 걸음이 느려졌어. 이거 밀을 이렇게 놓으면은 빵이 됩니다. 그리고
감자도 굽고, 나 고기가 되게 많은데? 잠깐만요. 감자를 냅두고, 고기를 굽고, 감자는 제가 좀더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우리 집에 도둑이 왔다 갔나?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좀 비어 보인다. 기분 탓이겠지? 원래 막대기가 이렇게 없었나? 여튼 이 괭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빵도 그냥 먹고 이거는 어디 좀 심어야 될것 같은데 세 개. 아까 거기다가 도로 심을까? 사탕수수. 잠깐만요. 배가 고파서 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심어야겠다. 여기가 내가 왔다 갔다 하기 가까우니까 여기서도 자라죠? 자라겠지? 사탕무 씨앗 좀 심어주고 와야겠는데요? 아, 깜짝아. 고양이였어. 안녕하세요, 농부님들. 제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아, 감자는 안 들고 왔네. 아, 나오쇼. 도와드릴게요. 이거 다 자란 것 같은데? 아니네. 죄송합니다. 자꾸 덜 자란 거를. 이거 아직이죠? 이건 다된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꾸 성장을 제가 막는 것 같네요. 아이, 미안합니다. 이게 다 자란 게 아니네. 왜 자꾸 다 자란 것처럼 보이지? 좀더 많이 기다려야 되나 봐. 얘네 어디 그 상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밀 20개. 저게 가장 빠를지도? 잘 준비하세요. 고기는 나 먹을 것도 없어. 이 사람 진짜 근데 요리사처럼 생겼네? 토끼 고기. 나는 아직 토끼를 못 만났는데, 토끼는 어디 있는 거지? 여기서는 뭐 연애하는 그런 기능은 없나? 너무 심심하다. 뭔가 항상 게임의 꽃은 그런 거 같아. 연애 이런 거. 너무 심심하군. 아, 이거 메꿔야 되는데 참. 이게 아니었나? 이거 다른 색깔이라서 안 되는 건가? 그런가 봐. 아, 이거. 아, 잘 됐다, 오히려. 그러면은, 여기 거를 떼고, 이거 하고, 잘 됐네. 색깔이 아마 미묘하게 안 맞았을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해서 맞추고. 하고, 뼈가루랑 계란까지.
계란이랑 괭이, 횃불, 생대구. 애들 생, 깜짝아. 비 온다. 이게 근데 이 쉐이더가 되게 비올때 너무 크리퍼다. 너무 흐리게 보이더라고요. 그쳤다. 무서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나가보자. 나는 낚시를 하고 싶지만, 왜 거미가 안 나올까? 아, 거미야. 거미야. 그러게요. 철을 캐러 갈게요. 거미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래요? 동굴이 있단 소리예요? 완전 끔찍해. 아유, 스크린샷. 언제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 어? 방금 제 오류 뜬것 같은데? 11? 겁나 무섭네. 철이다. 이제 막 갑옷이랑 그런 거 맞추면 되는 건가? 뭔가 이거 좌표가 바뀐 거 같다. 분명히 그때 20까지 내려왔었는데? 아, 돌고갱이요? 그런가? 맞나요? 원래 이게 또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냥 파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철이 더 나오네. 나와라 하니까 나오네. 안녕하세요. 트하 유하. 네, 마인크래프트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대충 지었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 싶은데 낚싯대가 없는데 고양이 근데 아무거나 줘도 되나? 그냥 한번 줘볼걸. 뭐든. 뭔가 약간 용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용암 소리? 참, 왜 저장 기능이 없는 걸까? 응? 무섭게 말이야.
근데 11에서는 위에서 용암이 떨어지는 일은 없죠? 바로 이제 밑에 있거나 그렇지 않나? 좀비 소리도 난다. 진짜. 깜짝아. 진짜 방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깜짝 놀랐어. 곡괭이 터지면서 너무 무서워. 저 너무 간이 콩알만해서 무서워요. 아, 옆에서 나와, 옆에서? 잠깐만, 지금, 잠깐만. 완전 옆, 곁에 있는 것 같아, 옆에. 지금,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된 거지? 시계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무섭네. 옆에 있나 봐요, 옆에. 이렇게 봐야겠다. 아니, 그렇게 앞에 있으면은, 그러면 어떡해. 거기 누구예요? 와, 너무 무서워. 저분 집이었네요. 아, 근데 소리가 이쪽은 없나? 오. 용암. 너무 무섭네. 뭔가 새로운 거 먹었다. 밤이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뭐지? 레드스톤? 그런 거 먹으면 좋았을 텐데, 없네요. 금은 어디서 나오지? 금도 여기서 나오나요? 조금 위에서 팔걸 그랬나? 휴. 근데 여기가 용암이야. 이쪽이 용암이고. 제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힐링이었는데. 박쥐다. 박쥐는 괜찮죠? 아, 평화 모드. 뭐야? 내가 판 건가? 이거 여기서 바꾸면 되나요? 평화로움. 근데 이거 하면은 그것도 안 나오나요? 그 거미? 거미 줄은 먹고 싶은데 좀 무섭기도 무섭고. 평화 모드 하면은 밤이 돼도 안 나오는 건가? 몬스터가? 기본 좀비는 나오나? 여기 석탄 되게 많네. 그쵸. 아, 거미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미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내가 너무 빨리잖아?
거미가 어디 막 지붕 위에 막 있고 그러지 않나요? 자꾸 스크린샷을 저장해. 무서워. 머리에 돌이 걸려서 화면이 흔들리는 것도 너무 공포스럽다. 이게 은근히 마크가 무서워요. 밤 사냥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민들 감염되면 어떡하죠? 좀비한테? 어쩔 수 없는 건가? 바꿔야 되는 건가? 주민과 나의 그 낚싯대랑 교환해야 되는 걸까? 일단은 오늘은 무사히 넘겨보자. 이미 조금 늦긴 했는데, 맞죠? 하늘도 되게 예쁘죠? 하늘 구경도 오래 하고 싶은데. 아, 맞아. 이거 평화라서 안 나왔나? 평화로움이랑? 보통과 쉬움의 차이는 뭐지? 안 나왔나 보다. 아, 우리 주민들. 밤이 되면은 들어가는 것 같긴 하던데, 여기 안에. 이 사람들 다 감염되면 어떡해요. 이런 농부랑 일반 이런 주민들. 골렘이 있긴 한데. 상자가 상자가 있었네. 진짜 별거 없긴 하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감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감자만 되게 많이 넣어놨네. 농부 집이었나? 흙으로 막아놔요? 아, 가둬놔야 되네. 아, 가둬놔야 되는구나. 여긴 도서관. 소다. 소는 좀 귀한데? 아, 아쉽다. 나는 진짜 낚싯대만 있으면 되는 건데. 거미줄, 거미. 밤사냥을 하면은 주민들이 좀비가 될 수도 있어. 그걸 막으려면은 이 문마다 내가 일일이 흙을 나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긴 하네. 근데 낚시가 재밌긴 한데, 그쵸? 아, 낚시 재밌는데. 세금. 세금을 내놓으시오. 주민과 맞바꿔야 한다니. 자동문입니다. 편하죠? 나갈 때는 그냥 편하게 나갈 수 있어. 일단은 대충 집어넣고, 철! 이거랑, 이거랑, 좀 녹일게요, 철을. 하고, 감자를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감자. 어우, 아주 좋아. 근데 원래 고양이는 맞아, 잡식이니까. 닭고기 줘도 될것 같은데? 줘봐야겠다. 나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가시라고요. 됐다.
일한다. 이거 다 잘한 건가? 오! 아이고, 아이고. 재밌네. 같이 일하는 것도. 이거 다 잘한 건가? 나와보세요. 어이, 내 거야. 됐다. 좋아, 좋아. 이 사람이? 어? 이건 사탕무잖아. 사탕무 맞나, 이거? 맞네. 당근 교환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잘한 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다 잘했다. 노예? 물고기? 생대구. 이거 한번 줘볼까? 야옹아. 야옹. 아니, 왜 닭밖에 없어? 야옹아. 야옹이가 근처에 있었는데? 다 어디 갔지? 야옹아. 야옹아. 내가 너무 늦은 거니. 야옹아. 어디 갔어? 왜다 없어진 거야?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떠났나 봐요. 진짜요? 야옹아. 두 마리나 있었는데. 야옹. 야옹, 야옹. 야옹이 없다. 안 돼. 안 돼. 고양이들 다 어디 갔지? 눈치챈 건가? 내가 밥을 잘안줄것 같다는 걸 알게 된 걸까? 낚싯대 하나 없는 그런 무능한. 야옹, 어디 있는 거지? 나무 위에 있나?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돼지랑 닭밖에 안 보이는데? 나무 위에 있니? 야옹아, 너를 위해서라면 나무도 탈수 있어. 야옹아, 야옹아, 이상하다. 어디 있는 거죠?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 있는 거야?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니? 못 찾겠다. 이상하다. 아이. 또 오겠지, 뭐. 이거 뭐야. 아이, 또 야옹 하겠지, 뭐. 없네. 우리. 방 안에도 없는데? 물고기 보인다. 낚싯대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얘들아, 왜 그래? 얘가. 진짜! 얘 뭐야! 이 자식. 한대 맞으면 되게 아플 것 같아. 갑자기 나 사냥꾼 됐다, 사냥꾼. 아니,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가만히 있어. 어이구. 뭐지? 버그인가? 가만히 있으세요. 아이고. 금붕어다. 아니야, 안 잡을게요. 바다의 신이셔. 바다 신이다. 도망가.
앉아볼게요. 무서워. 진짜 물귀신인가 봐요. 물 밑에서. 아, 이거 때문인 것 같은데? 난이도 때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요? 뭐야? 사라지지 않았을까? 와, 너무 공포인데? 아, 얘네 근데 너무 빠르다. 여러분, 물에서 그뭐좀 빠르게 헤엄치는 그런 아이템은 구하기 힘들겠죠? 우리 고양이들한테 조공 바쳐야 되는데. 이런 젠장. 오늘 맞아요. 약 공포입니다. 약 공포. 아, 어쩔 수 없나? 진짜 이거 쉬움 해도 나오나요? 쉬움 해도 그 걔는 나오나? 거미는? 오늘 밤은 잠들지 않겠다. 얘들아, 알아서 잘 들어가 있어. 나는 거미를 봐야겠어. 나와요? 쉬움 해도 나와요? 컨트롤? 아, 달리기? 들어가. 들어가. 석공. 이복의 석공. 어서 들어가. 조금 있으면은 밤이 찾아올 걸세. 자러 가라고.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자네 곁에서 자네를 지키겠네. 이복의 석공. 무섭지 않는가? 무서워. 쉬움도 나오는 거 맞겠지? 아일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초코님 안녕하세요.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근데 나는 너를 찾는 게 아닌데. 뭐지? 얘네 왜다 밖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보게 농부! 농부, 어서 들어가게. 뭐 하는 건가? 저기도. 거미가 나와야 되는데? 거미 발견! 눈 빨간 거미 발견? 아야, 나답 얻어 맞는 것 같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피를 조금 회복하고. 여기. 오! 거미줄 몇개 필요하죠? 한 개면 되나? 아야. 얘들아, 다들 괜찮니? 거미 또 있다. 아야. 또 있어. 당황하지 마. 얘들아, 사라져. 얘들아, 사라져. 이제 됐다. 이제 안 나오겠지? 맞아요. 낚싯대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괜찮겠지? 아니, 주민들 이상하네. 왜 자러 안 들어가냐? 휴. 힘들었다.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당근 낚싯대가 아니라, 그냥 낚싯대. 그냥 낚싯대는 어디 있지? 와, 멋있다.
주민도 마을을 지켜야 된대. 이 싸울 줄 모르는 녀석들이 무슨 마을을... 어이구, 뭐죠 이거? 라마? 딱 고생하고 있을 때. 뭐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끝난 듯? 비상! 비상! 라마 등장! 얘네 뭐지? 외부인이다, 외부인. 뭐지? 이거 뭔가 이상한 끈 같은 게 있는데? 다행이다.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나 봐. 저는 낚싯대를 만들러 가볼게요. 멀뚱멀뚱. 그러게요. 쟤네 뭐 하는 거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낚싯대 만들자. 낚싯대, 어, 고양이다. 낚싯대가 아마도 이건가? 어, 와, 이거네. 다행이네. 낚싯대 단 하나야. 나옹아, 나옹아, 대구야, 대구. 어, 왜 도망가요? 나옹아.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보였구나. 얘, 이건 안 먹나요? 대구는 생대구. 어? 고양아! 안녕! 어, 너무 귀여워. 어, 도망갔어. 아, 죄송합니다. 드릴게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갖고 놀았죠. 죄송해요. 뭐야? 그냥 먹고 튀는데요? 맛있게 드셨나요? 어, 이 뭐야 이게? 먹튀. 이게 뭐죠? 원래 저래요? 아. 여튼 이제 평화로운 무드라 가지고 진짜 평화롭게 밤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개 드리는 수밖에. 아, 힘들구만. 어, 예쁘네. 와. 낚시하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완전 퐁당 들어가면? 퐁. 아, 온다, 온다. 오. 강태공이 세월이 낙듯. 생각보다 잘 보이네. 어, 온다, 온다. 요, 오, 멋있어. 보거도 드시나? 어, 저기 또뭐 보인다. 약간, 어? 쟤는 뭐지? 뭐야? 이러면 나 못 먹는 거야? 안 돼, 내 물고기! 내 물고기! 물고기가 왜 안 떠오르죠? 이거 내가 낚은 건데. 이거 내 거야. 아, 너무 멀리 하면 안 되네. 좀 앞에다가 해야겠다. 물고기가 그냥 빠졌습니다.
낚시는 기다림의 연속이지. 인내의 시간. 왔다. 핫. 이런 되게 붕어빵 같이 생긴 애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마크하니까 재밌네요. 정말 완벽한, 뭐야. 힐링 마크. 이게 어두우니까 잘안 보이긴 하다. 왔다. 요. 이게 훨씬 쉽네요. 칼 들고 막 가가지고 잡는 거보다 낚시가 훨씬 쉬워. 와, 너무 예뻐. 이게 바로 쉐이더의 힘. 너무 예쁘다, 그쵸? 약간 보라색. 여태까지, 아이고, 그 이장님 생활하느라, 빨리 자느라, 이런 거를 못 봤는데, 아이고, 이렇게나 아름다웠네. 어? 한 번쯤은 밤을 새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진짜 근데 고양이랑 친구가 될 수가 있나요? 아까 걔한테 또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내가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면 한 번씩 야옹야옹 하거든요? 그때 나가보면 될 듯? 철. 철이 철철 넘쳐. 이걸로, 또 야옹했다. 안녕하세요. 왜 근데 그냥 드시기만 하시는 거죠?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왜 이렇게 시커멓죠? 이게 아닌가요? 어? 된 건가? 우와! 됐나 봐. 와우! 와! 됐나 봐. 들어오시겠습니까? 이거 뭐야? 너무 귀엽잖아. 아니 이런 기능까지 있다고? 마크가 원래 이랬어요? 지금 제 침대에서 누워 계신데요? 헐, 원래 이래요? 이게 많이 이게 발전한 건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대박이다. 헐. 자고 있어. 고롱고롱 하는 것 같아, 진짜. 고양이 키우는 사람, 제일 부럽다.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일어나진 않겠지? 맞아요. 연애는 됐어. 고양이가 있으니까. 자는 건가 봐. 아, 침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알아서 움직이겠지? 복어는 안 드세요? 복어 먹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복어는 안 줘야겠다. 근데 나 이제 계속 낚시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고양이 밥 주려면은 지금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극존칭. 그러게요. 고양이 너무 귀엽다. 저거는 좀 충격이다. 진짜 저렇게 막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게 뭐야? 안장?
이장에서 집사로 전직했습니다. 완장 같은데? 마크 진짜? 마크가 갓겜인 이유가 있구나. 근데 확실히 밤낚시가 좀잘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비슷한가? 북어가 자꾸 나오네? 오, 연어. 저거 연어 맞을 것 같은데. 와우. 이거 왜 자꾸 나와? 안장. 이거 말한테 할수 있나요? 말한장이 아닌가? 말한장 맞나? 마침 동네에 저희 마을에 아까 그 상인? 오. 이 사람인가 봐. 우와. 오. 아, 돈이 없어. 아카시아 나무 팥꽃? 여기 누가 막 토하는 소리가. 파란색 염료. 수고하십시오. 제가 에메랄드가 없어가지고. 말이 쟤네 둘이가 다였나? 맞아. 이 당나귀도 되나요? 당나귀? 당나귀는 비슷하게 생긴 듯? 얘는 안 되나 본데? 이거 근데 이거 돼지 안장 아닌가요? 아닌가? 이게 마크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예전에 막 돼지도 타고 다닐 수 있었는데 돼지 안장 아닌가? 일단은 뭐 당근 줘서 친해져야 되나? 그거를 잘 모르겠네. 아, 그래요? 먼저 길들여야 돼요? 저 당나귀가 좀더 궁금하긴 하다. 길들여야 하나? 그러니까요. 뭘좀 줘볼까? 아, 아무것도 안 들고 클릭이요? 당근은 안 드시네. 오케이. 그러면은 빈손으로 한번. 된다. 맞아, 이거 자꾸 타야 된댔어. 근데 좀 불쌍하긴 하다. 이렇게 싫어하지만. 어서, 어서 내 말이 되라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친구 신청. 된 건가? 됐나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나 봐. 이제 하트가 떴다. 이제 이걸 씌우면 되는 건가? 당나귀. 우와. 됐다. 넌 이제 내 친구라고. 당근 먹을래? 아, 너 아무것도 안 먹어? 당근 안 먹어? 안 먹는구나.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엄청 빨리 빨리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약간 그건데? 마크판 뭔가 동물의 숲처럼 되게 진짜 힐링 게임 하게 되네. 오, 당나귀가 더 귀여운 것 같다. 탈 것을 얻었다. 빰빰빰. 왜 그래요? 배고프세요? 저 오늘도 물고기 잡아왔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여기요. 드릴게요. 선생님.
아, 아이도 금방 토라지시네. 안 주면은. 여기요. 여기요. 제 물고기를.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제가 모르고 때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드세요. 모르고 때렸어. 죄송합니다. 잘 드셨나요? 미안해요. 사과합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연어. 좋아요. 들어가세요. 말을 무지하게 잘 들어. 응? 완전히 개냥이야. 먹고 또 자. 그래, 먹고 자는 게 고양이의 일생이지. 이렇게 보니까 잘안 보이네. 귀엽다.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엄청 귀엽다. 얘가 좀 심심해 보인다. 말이 좀 심심해 보여. 아이고. 당나귀. 낙이라고 아까 낙이. 낙이야. 친구들이 있는 데로 데려다 줄게. 어디 갔냐, 걔네? 여기 있다. 뭐지? 친구를 거부하는 건가? 친구 아니셨어요? 아니신가 봐. 모르는 사람인가 봐. 모르는 당나귀인가 봐. 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왜 외면하는 거지? 또밤 된다. 오늘은 좀 자야 되지 않을까? 약간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을까요? 당귀? 약재 이름 같은데요? 아, 당귀도 괜찮다. 좀 건강한 느낌이야. 한 마리만 잡고. 고양이한테 물고기를 안 주면은, 돌고래다. 돌고래한테 줘볼까요? 돌고래 씨. 안녕하세요. 돌고래도 구경시켜드림. 돌고래 씨. 안녕하세요. 저 숨을 오래 못 쉬는디. 빨리 내 보거를 받아라. 아우. 네네네. 이거요. 이거 드릴게요. 저 이러다 죽어요. 저 죽으면 안 돼요. 우리 고양이도 있고, 당귀도 있고. 응? 책임질 가족들이 있다고. 아. 안 되겠다. 실패. 자, 보여만 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주기가 힘들었나? 갖고 논다. 왜 이렇게 갖고 놀아요? 뭐 던져주면은. 좋아한다. 그죠? 이거 봐. 물고기 친구를 갖고 노는 잔인한 돌고래의 모습. 비 온다. 비 온다. 맞아요. 물고기를 주면은 얘가 막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알려주려나? 근데 배가 있어야 빠르게 따라갈 수가 있어서. 지금 배가 없어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잘안 보인다.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 간 거야? 안 되겠다. 이거 가면 안될것 같아. 위험해.
이거 뭔가 쉐이더에서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너무 폭우야. 폭우가 쏟아져. 시야가 잘안 보일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거 뭘 꺼야 되는 거지? 너무 눈 아프지 않나요? 비가 오면은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가야 돼. 눈 아파서. 일단은 집에 들어갑시다. 잠깐만, 우리 단기가 어디 갔지? 젠가? 아닌데? 단기야! 단기. 어? 단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단기야! 단기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원래 그냥 풀어놓은 데서 그렇게 멀리 안 나가 싶은데, 이상하다. 북어 먹고 잘못되지 않겠지? 설마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 이건 안 드세요? 북어는 안 드시네? 저 잘게요. 말도 안 돼! 여기 같이 누워서 자는 게 말도 안 돼, 진짠가? 세상에. 아, 이거 안 먹네. 북어는 안 먹네. 너무 귀엽다. 나도 안 먹나? 복어는? 그런가 봐. 나도 안 먹나 봐. 너무 귀엽군. 너무 귀여운데. 더할수 있는 게 없다니. 이렇게 앉아, 일어나, 이거는 가능합니다. 복어 표정이 너무. 너무 좀 무서운가? 맞아요. 심지어서 잘못 먹으면은 큰일 나죠. 행복하군. 북어를 어디 다른 데다가 쓰나 봐. 그래서 안장이랑. 맞아. 이제 밤이 돼도 안전하니까 좀. 광산에 들어갈까요? 막대기가 하나밖에 없네. 뭔가 마크에서 광산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이제 재미있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마을 생활, 맞아. 나는 마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마을 생활 하는 것도 재밌네. 여튼 이걸로 곡괭이를 만듭니다. 곡괭이, 곡괭이. 몹이 아예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칼 하나? 곡괭이 하나 더. 뭐지? 이젠 철좀 들어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혹시, 배고픈 거 아니야? 어떡해. 잠깐만요. 갔다 올게요. 배고픈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왠지 울음소리가 좀 서글프게 느껴져. 와우! 이게 아니라. 와우. 어딘가 모르게 배고파 보이는 울음소리. 허기진 울음소리 같다.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이게 잘된 건가? 왜 이게 안 보이지? 제발 북어만 아니면 돼. 하나만 더 할까? 너무 배가 고프면은 저를 떠나는 거 아닐까요? 저기 돌고래도 보인다.
그 마크에는 통발은 없나? 통발 설치해두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와, 니모다. 오, 니모야. 어휴, 여러분들 니모. 그거 같다. 어묵 색깔 같아, 어묵. 나홍아, 니모 먹을래? 바깥 구경하는 건가 봐. 아이고, 배는요? 배는 안 고프십니까? 배고프시나요? 연어? 니모는 또안 먹네? 열대어는 안 먹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어항 같은 데딱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정리 좀 하고 가야 돼. 너무 좀 정신이 없네. 이거를 거미 눈이랑 철. 배가 별로 안 고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평화로운 그거라 가지고 돌고갱이. 이거를 촛불. 촛불, 아, 옆에 들고 있구나. 42개 들고 있고, 씨앗이랑 감자. 이거는 어디 버리고 싶은데? 괭이랑 열대어 빵다 놔두고 가면 될 듯? 낚싯대가 소중하니까 두고 가자. 혹시 몰라. 혹시 내가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아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이고. 뭐지? 나를 따라오시진 않겠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시던가. 네?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아, 이 사람이래. 이 고양이 뭐 하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보자. 13. 여기로 가보자. 자. 아니야, 12. 12. 마인크래프트의 가장 핵심 다이아몬드를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어, 레드스톤이다. 맞아. 이거랑 뭐지? 금이랑 있으면은 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낮인지 밤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금이 없어가지고. 깜짝아. 아니, 복음을 이렇게 갑자기 들면 어떡해? 아, 고양이랑 같이 올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그래, 뭔 소리야? 그래서 레드스톤은 조금씩 그냥 지나쳐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치 때문에 그냥 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워낙 많아서. 다이아, 다이아 혹시 먹게 되면 그걸로 뭐 할까? 다이아. 다이아 곡괭이 맞아.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서. 근데 오늘 지옥 가기는 힘들겠지? 지옥을 혹시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야말로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곳인데, 발광석이라고 하는 되게 빛나는 돌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집에다가 장식하면은 되게 예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다이아가 나와야 돼요. 근데 뭔가 저는 다이아 운이 좀 별로 없는 편인 것 같거든요. 뭔가 친구들이랑 마크를 아주 가끔씩 하긴 하는데, 지금 또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자주는 안 하지만, 항상 내가 다이아를 제일 늦게 찾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는 다이아 운이 없는 것 같아. 금이다. 자연 동굴이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렇게 그냥 땅을 막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연 동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주 위험해요. 거미줄이다. 나이스. 이렇게 용암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좀 먹고 갈까? 아이, 무서워. 몬스터는 안 나올 거예요. 난이도를 낮춰놔서. 거미줄은 맞네. 오, 이거 잘 됐다. 우와. 오, 괜찮은데? 탐험할 수 있겠다. 그쵸? 하지만 또 잘못하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다녀야 됩니다. 다행이다. 무서워. 무서워. 이게 근데 끊겼는데, 뭐지? 끊기면 그냥 끝인가? 아, 여기? 헉, 길이 더 있나 봐. 이거 철길이다, 철길. 이건 훔쳐가야 돼. 이거는, 이거 만드는데 철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여기 거미줄 대박 많아. 단가? 무서워. 거미줄. 여기 또 있다. 길이다. 조심해야 돼. 이러다가 진짜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지?
너무 복잡한데? 불안한데? 어? 여기 어디지? 내가 이렇게 왔었나? 내가 이 물길을 이렇게 올라왔나? 네, 제가 난이도를 완전 그 평화로움으로 해놔가지고, 뭐, 무서운 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릴까봐, 그것도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갈 수 없게 된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되게 무서운 일이죠. 여기는 안 왔던 곳 맞네. 근데 왜 상자 빼고 다 나오지? 오, 오, 너무 복잡한데요, 이거? 헉,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여기로 올라간 건가? 용암. 안 왔던 곳이야. 금. 뭔가 제가 나름대로 단시간에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디지 여기는? 이건 뭐지? 계단처럼 돼 있네, 신기하게. 자, 무사히 집에 도착하면은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근데, 오, 상자다! 근데 집에 갈수 있을까? 상자는 찾았는데, 타이어다! 오!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먹었다. 근데 집은 어디지? 아, 수박씨였구나. 오. 근데 근데 와, 이게 다 뭐야? 큰일 났네. 이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정안 되겠으면 그냥 위로 올라가서 찾기.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 보자. 안 되겠어. 물만 아니면 참 좋겠다. 물이면 안 되는데. 방금 무서웠어, 뭔가. 위에서 용암 떨어지진 않겠지?
오는 건가? 나 집에 가야 돼. 우리 집에 귀여운 고양이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다와 가는 건가? 이거 너 어디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그래도 쉬운 무드라서 얘가 배를 안 고파하는 게참 다행이네요. 진짜 빗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었구나. 왔다. 물이다. 와, 이게 진짜 마을이라서 다행이다. 마을이라 찾았다. 바로 저기로 뿅 하고 올라왔네. 오호호.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휴. 아니, 우리 고양시가 어디? 내가 거기 앉혀놓고 왔지? 그러게요. 제집 밑에 집 아래가 폐광이었어. 나웅아, 나왔어. 나웅아, 가자. 가자. 왜? 배고파서 안 움직여져? 진짜 귀엽네. 세상에. 자, 얼른 갑시다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가고 싶진 않은가 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는 나옹이. 너무 유지하는 거 아니야? 아니, 100m. 100m 거리 유지해야 됩니까? 열어 놓을게요. 네. 네. 되게 올라가네. 고양이 전용 침대가 있어야겠어. 제가 오늘 이런 걸 주워왔습니다. 지금 밤이 아닌가 봐. 이제 그거 만들 수 있지 않나? 그 시계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시계가 일단 금을 좀 녹일게요. 액자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잘 모르겠네. 액자, 그림. 이거는 뭐지? 모닥불? 우와,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쇠뇌. 액자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거 다이아 딱 장식하고 싶은데. 이게 아닌가? 반대인가? 됐다. 시계. 짜잔. 시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계요. 시리 말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뭐지? 이제 밤인가? 이제 밤이 된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밤이다. 아닌가 봐. 어떻게 보는 거지, 시계를?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를 볼 줄을 모르겠다. 아직 아닌가 봐. 엄청 많이 주워왔다. 이거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2시간 50분? 그 정도인데, 그 정도 한거 치고는 되게 뭐가 많은데? 황금 사과는 안 먹겠지? 황금 사과입니다요. 아, 안 먹는구나. 폐광에 그게 맞네. 수박씨. 이거를 들고 가서 문 닫아놓고 가야겠다. 열고 나오나, 어차피?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일을 하고 있잖아. 저기요, 나와보세요. 제가 수박을 갖고 왔습니다. 수박 어떻게 심어야 되죠? 이거를 요렇게 해야 되나? 당신들 못 믿겠어. 내가 이거 한 개만 심어놓고 갈 거야. 아니면 내가 나중에 직접 농사를 하든지 해야겠다. 멋있다. 이런 거 사진 찍어주고 싶다. 일하는 농부들. 이거 다된거 같은데? 아, 뼈가루요? 에이, 선물이다. 이거 그냥, 이거를 그냥 뿌리면 되는 건가? 이걸 통째로? 아까 원래 고양이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 어디 갔지? 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거, 왜안 써지지? 이상하다. 이상하게 안 돼요. 왜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다. 야, 내 수박씨 내놔. 어디 갔어? 없어졌어. 하나 없어졌다. 수박이 안 되나 봐요. 이거 수박씨 안 되네. 너무 작아서 그런가? 이상하다. 게다가 씨앗은 제가 먹었나? 씨앗 하나 뺏겼네. 이건 뭐죠? 걸리적거리게? 가져갑니다. 종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종을 울리면은 애들이 뭐, 멋있어. 애들이 뭐 집에 들어간다든지.
되게 슬퍼 보인다. 나는 이 마을의 하나뿐인 골렘이다. 골렘 친구 원한다. 그러니까요. 맞아. 게다가 이 꽃도 뭔가 잘 어울려. 엄청 감성적인 게임이네. 재밌네요. 역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은 오랜만에 하는 게임. 진짜 그런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게임이라 그런지. 그리고 마크가, 아이고. 마크가 참잘 나가네요. 들어와. 피하고 가세요. 업데이트도 참 잘해주고, 그쵸? 진짜 갓겜이야. 아, 왜 따라오나 했더니 이거 수박씨 들고 있어서. 아, 그래서 따라오는 거구나. 에이, 가라. 그러니까요. 저 골렘, 항상 저기에 서 있어. 여러분들 시계 보이시죠?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까매지고 있죠? 그러면은 밤이 되고 있다는 뜻. 아, 그렇네요. 맞아. 이게 그건가 봐.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닭턱 밑에 있는 거 이거 뭐지? 닭턱 밑에 있는 것. 닭 닭턱. 아, 벼슬. 맞네, 맞네. 벼슬입니다. 혓바닥이 아니라. 메롱. 그렇게 보니까 더 귀엽네. 비가 되게 한참 온다. 아직 못 자지 싶은데. 고기는 안 드세요? 고기는 안 먹네. 배고픈가? 그냥 잘 우는 것 같아. 심심하면. 이제 누울 수 있다. 좋아, 아침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랜만에 한 마크, 재미있었다. 아, 맞아. 우리 당귀도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당귀야. 당귀를 찾고, 그러고 마무리를 짓자. 제가 당나귀 한 마리를 길들였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 있어? 젠가? 당귀야. 어딨니? 여기 있다. 멀리 안 갔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아이고. 나 되게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이 했네. 감사합니다. 빠이요. 당귀도 거기 있어라. 재밌다. 마크 브금도 되게 괜찮네. 맞아. 정말로 모든 게 귀여운 그런 게임이었다. 맞아요.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마크 플레이 한게
만족스럽네요. 고양이 너무 최고였어. 좋아요. 저는 그러면은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9시 아니면은 9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무슨 게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크는 지금 딱 여기까지가 되게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마크는 아닐 것 같고 또 생각을 해서 올게요. 뭘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러니까 월화하고 그 다음 주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 못 뵙겠지만 또 유튜브에 영상은 계속 올라가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제법 오랫동안 마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방송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 거의 끝자락에 하게 되면은 3, 4, 5, 6, 7, 8, 9, 10 한 열흘 정도? 열흘은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일 봬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또 보자. 잘 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잘 자요.